안녕하십니까.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깨물었어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입병이 났어요. 이렇게 허옇게. 아우, 지금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요. 입병이 나서. 근데 저도 입병이 아니면 여러분도 입병 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입병 안 나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. 입병은 누구나 나는 건데, 자, 그거 원인과 치료 잠깐 얘기 드릴게요. 원인은 뭐예요? 가장 많은 원인은 불면. 피곤해. 스트레스 받았어. 우리 몸이 좀 약해지면 각종 증상이 나와요.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설사를 한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눈이 좀 뿌옇다든가 귀에서 막 소리 난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어쩌면 피곤의 위험순으로 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에서는 이런 궤양인 것, 입병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원인, 또 하나는 본인이 깨무는 거. 저는 깨물었거든요. 그러니까 깨물어서 생기는 경우, 밥 먹다가 그런 경우가 보통 대표적인 경우가 있겠죠. 자,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? 궁극적으로 놔두시면 돼요. 저절로 해결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가 까졌어요. 이게 뭐 꼬맬 정도의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면 좀 긁힌 거는 본인 뭐 닦지 않고 닦지 한 2주, 3주 지나면 떨어지면서 해결되죠. 입병은 길어야 2주입니다. 보통 열흘이고요. 생겨서, 근데 입병은 그거 하셔야 돼요. 생기고 바로가 아니라 한 4, 5일째가 제일 아파요. 그러니까 입병 생기면 초반에는 괜찮다가 왜 그러냐면은 점점 뭐가 닿아서 그래요. 우리 편도수라면 그렇거든요. 입병을 낸 거죠. 편도를 이렇게 뚝 떼면 입병이 이렇게 생기면요. 이게 첫날이 더 아픈 게 아니라 점점 더 아파요. 왜냐하면 음식이 닿으면서. 그러니까 매운 거, 짠 거, 뜨거운 거 할 수 없이 닿으면서 입병이 좀 나면서 더 아파지게 되죠.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치료법이 뭐냐? 놔두면 된다. 근데 내가 좀 아파. 빨리 해결하고 싶어. 여러 개 났어. 너무 밤을 힘들어. 그러면 뭐예요? 화학적 박피수를 해요. 얼굴 여기 여드름 흉터 있는 것도 약 써서 이렇게 평평에 맞는 것처럼 약을 쓰는 거예요. 여기 입에 페인데다가 약을 바르는 거예요. 병원에 오면 AG-03 알보치 이런 걸 쓰게 되고 알보치를 약국에서도 팔 거예요.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페인 부분에다가 약을 이렇게 바르면 이쪽에서 피부 재생이 좀 빨라져요. 아프죠. 근데 대신에 그걸 딱 바르는 순간 엄청나게 아파요. 상처를 일부러 주는 거예요. 일부러 줘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. 속도가 좀 한 두 배 정도 빨리 좋아져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셔도 됩니다.